안녕하세요.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상물살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의 이제 영혼이 씌워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잖아. 그러면 그 사람 애들이 따라오는 거야. 따라와서 내 몸에 씌거나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와? 아파. 갔다 이상하게 우리 집에 나는 상물살 탄 사람 애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사람 애들은 아파. 그러면 어떻게? 하는 사업이 또 안 돼. 그런 사람 애들을 우리가 상물살 맞았다, 주당살 맞았다 이렇게 하거든. 그러니까 상갓집에 갔다가 우리가 그런다? 내가 잘 될 때는 상갓집을 가면 안 돼. 내가 무언가를 막 추진하라고 잘 될 때는 웬만하면 상갓집을 피해야 돼. 근데 내가 또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상갓집을 가면 안 돼. 왜냐면 따라 들어오잖아. 내가 조금 아까 따라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. 나쁜 애기. 그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상갓집을 이렇게 잘못 갔다 왔을 때는 맨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막 두통이 아파. 어딘지 모르게 괜히 몸이 시름시름해.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나와. 그러니까 시름시름한 거야. 이게 뭐지? 근데 이상하게 잘 되던 사업도 안 돼. 내가 왜 이거 상물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하냐면 특히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상갓집을 안 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나 신도들한테 욕 지질나게 먹고 어떻게 할머니나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상갓집을 안 가냐고. 내 신도 남자 중에 내가 예의 귀신범주야 내가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. 왜 그러냐면 상갓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상갓집을 꼭 가.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갔다 오면 아파. 그리고 하는 사업이 막혀. 그럼 어떻게 와서 어쩌냐고 나를 왜 이러냐고 막 이러잖아. 그러면 나는 야 가지 말라니까 왜 갔어. 사장님 가지 말라니까 왜 가. 탔잖아. 유독 잘 타는 사람네들이 있다라는 얘기지. 내가 너무 일이 잘 되고 순조롭게 갈 때도 상갓집은 조금 피해야 되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상갓집을 가지 말아야 돼. 가서도 조심해야 돼. 거기 음식을 막 가면은 뭐 육개장이고 뭐고 막 음식 나오잖아. 그게 예의라고 막 술하고 먹잖아. 그럴 때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.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우리 만신네들의 위방법을 가르쳐줘. 상갓집을 갈 때는 뭘 어떻게 해라, 뭘 어떻게 해라,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잖아.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가지고 음식을 먹지 말아. 그냥 가서 그냥 물이나 한 잔 먹던지 아니면 전 그러면 거기 이제 마른 안주 같은 것도 나오대? 그런 거를 좀 먹던지. 안 타는 사람네들도 있어요. 안 타는 사람네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타는 사람네들의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야. 증상에 대해서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. 장성이 센 사람, 내가 기가 센 사람은 상물살을 또 안 타요. 근데 내가 기가 약한 사람네들은 상물살을 정말 잘 타는 사람네들이 있어. 몸으로 잘 타고 사업으로 잘 타고 이런 사람네들은 조금 피해야지.